도시철도 2호선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이 주민 간 시도 간 갈등의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결국 지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탓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결정권자나 리더자들은 지역을 화합하고 의견을 통합해서 그 결과를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공항 이전 역시 시도 간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서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광주혁신위원회가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해결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민간공항을 과감하게 조건 없이 광주가 먼저 이전을 시켜주겠다 했으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역 폐쇄 여부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한정공대 설립 문제 역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갈등이 빚어지면서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안들입니다. 첫발을 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 상생의 해법까지 찾아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KBC 정규영입니다.